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게 이제 시가총액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 오래됐죠. 오래됐고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2016년부터였나요? 2016년부터 그때부터였나? 이게 2015년도 2015년 정도 됐겠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1위를 이제 기록하고 있고, 그때 이제 시가총액 2015년도 2위가 이때 이제 서울 반도체. 그죠? 2위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반도체도 했다가 뭐 파라다이스 아시죠? 파라다이스도 시가총액 2위 정도를 또 했었는데, 그리고 3위권이 예전에 한창 했던 애들이 YG 엔터테인먼트, SM 이런 애들도 3위권까지는 한번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는, 그만큼 이제,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1위부터 3위까지는 어느 정도 항상 나옵니다.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을 많이 하거든요. 시대적 상황을. 이 시대적 상황 자체가 2010년도는 이런 기업들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또 풍력 관련주, 그때 태광인가 태웅인가 이름이 헷갈리네요. 하여튼 그 기업이었고, 또 이제 시대가 또 변하면서 이 서울 반도체는 이제 역사 속의 기업이 돼버렸죠. 그리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로 역사 속의 기업들이 돼버리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약바이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의 이런 트렌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트렌드가 결국에는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트렌드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게 보시면 시총 상위 종목이잖아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죠? 그럼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그전에는 몇 개였어요? 코롱티슈진, 신라젠, 그리고 헬릭스미스, 저기 이제 바이오로매드니까, 그러죠? 휴젤, 메디톡스,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6개였어요. 6개. 또는 7개.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를 줄였어요. 저 말은 뭐냐? 결국에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런 시장의 시가총액이 집중되어 있던 시장, 그런 투자 심리였다면, 점점 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이런 시대적 상황이 또 바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약바이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열광을 하고, 이런 어떤 잡주도 뭔가에 대해서 HLB라는 종목이, 피팅 기업, 파이프 관련 기업이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기계 업종이었지만, 얘네들이 12,000원, 16,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0만 원 넘게 주가가 올라왔던 것처럼, 신라젠도 8,000원, 9,000원 하던 것이 10만 원 넘게 올라왔던 것처럼, 그거는 이 제약바이오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한번 크게 올라왔었다는 거거든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라는 것을 이끌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뭐예요? 셀트리온이에요. 그 다음에 떠올리는 것이 서정진 회장 이런 게 되겠죠.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상당 부분 이런 램시마 관련해서 인기를 끌었고 유행을 탔고, 2018년 1월 달에 코스닥이 자 보세요. 신고가를 갔는데 이때 나왔던 내용이 또 가지아. 그러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가지아 심리에 의해서 상당 부분 투기 심리가 끌어올리면서 올라왔었습니다. 자, 다만 항상 영원한 것은 절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우리의 이 제약바이오도 지금은 좀 보내줄 때가 된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가 2018년도에 꼭지를 치고 그다음에 이제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하는 양상인데,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조금 반등 나오고 있지만, 이게 다시 한번 더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와서 5만 원까지 올라간다. 지금 문흥상 씨가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런 건강 상황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HLB가 다시 그 예전에 그런 영광을 힘입어서 15만원대까지 10만원대까지 올라간다.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신라젠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10만원대까지 올라간다. 저는 힘들다고 봐요. 사실. 지금의 시장 상황으로는 힘들다. 결국에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주가는 조금씩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서 반등은 어디였을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A라고 두면 여기가 이게 B가 되고, 그럼 여기가 C가 되거든요. 그죠? C가 되면, C에서 지금 지지가 안 되고 한 번 더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B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또는 이게 C가 아니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지금 파동은 하락 파동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하락 파동이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 하락 파동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한 주가가 돌려가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힘은 부족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코스닥 시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게 또 코스닥 시장인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차지하고 있던 이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에 대한 힘, 그리고 그런 트렌드, 유행은 다시 한 번 더 전통적인 강자였던 IT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 생기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한 시대를 풍미하고 뭔가가 이제 넘어갈 때 우리가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애틋하기도 하고.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을 볼 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아, 과거의 영광이었는데 과연 그 영광이 다시 한번 돌아올까? 현실적으로 그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물론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오지만 이 반등 자체가 다시 한번 드라마틱한 이런 반등보다는 제한적인 가격을 조금 제시를 한번 해드리면 일단은 여기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반등 넣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자리가 한 5만원대에서 한 5만 5천원 그 사이 정도로 봐야 되고, 다음은 요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이렇게 매집을 요런 식으로 이제 이루면서 횡보성 장세가 연출될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겠나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제약바이오가 한번 숨을 고르고 난 다음에 좀 더 거기 안에서도 정말 잘 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로 분별력 있게 바뀔 수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좀 더 이 섹터군이 건전해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건전해지는 과정 안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몇 년 뒤에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1년 안에는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과거처럼 올라오는 것은 힘들고 오히려 지금 53,000원대에 대한 반등이 맥시멈, 그래 요런 자리로 횡보성 장세가 연출될 확률 또는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확률도 우리가 감안하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빠진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제일 마음이 그렇죠, 저도. 하지만 이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고 우리 또 지금 항상 우리 코스닥을 앞에서 끌고 갔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마음이 저도 상당히 큽니다.